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6선 의원도 등장해 지역 정치권의 무게감을 더해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힌 양산 을에서는 전직 경남 도지사들의 치열한 싸움 끝에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꾼 김태호 당선인은 김해 을에서 초선과 재선을, 3선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그리고 양산 을이 세 번째 지역구입니다. 그 8년에 우리 지역의 그 민주당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좀 못 미쳤다. 좀 이번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어떤 그 요구들이 깔려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역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진 부산 북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부산시장 출신의 5선 서병수 의원을 제치고 3선에 성공하는 동시에 부산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험지를 일고 온 만큼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북구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산 경남에서 유일한 현역 6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구를 지키면서 불리해진 경선을 극복한 뒤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한층 더 다졌습니다. 6선의 힘으로 반드시 중단 없는 사업 발전을 이루어내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가운데 김해 갑의 민홍철 후보는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4선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김해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해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현역 의원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는 두 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켰습니다. 김해 가벌이 다 됐는데요. 경남의 민주성지 김해를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4선 이상의 여야 중진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